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너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구리는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 등에서 발견되는 작은 동물이에요. 그들은 특이한 외모와 높은 지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답니다. 너구리는 몸이 작고 다리가 짧아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특히 흰색 얼굴과 검은 눈가의 블랙 마스크가 트레이드마크 같아요. 너구리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들은 뛰어난 냄새 감각과 민첩한 손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찾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에 능숙해요. 유추류, 곤충, 어류,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먹는 유연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물속에서도 먹이를 찾아 먹기도 하며 그들의 헤엄 능력이 눈에 띕니다. 너구리는 매우 지능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문을 열고 닫거나 물건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지능은 생존에 도움을 주는데 창의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찾거나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너구리는 사람들의 주거 지역에서도 발견되며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집 근처에서 음식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너구리는 야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이에요. 작은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썩은 음식을 청소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구리의 특이한 외모와 독특한 행동력에서 인기와 매력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감상하며 너구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너구리는 야생동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길들이기나 길러서 애완동물로 두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